오늘 저녁 시간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죠. 이렇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쯤이면 옷을 더 두껍게 입거나 또 옷깃을 여미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미녀 스타들의 경우에는 뭔가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영화를 기록하는 강추위에도 그녀들의 노출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시상식장에서 볼수 있었던 미녀 스타들의 노출 패션, 스타뉴스가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0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각종 시상식들. 스타들의 수상 여부와 함께 레드카펫에 오른 그들의 의상이 아직까지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한 드레스로 눈길을 끌었던 미녀 스타들. 시상식에서 반짝반짝 빛난 그녀들의 노출 패션을 정리해봤습니다. 2010 시상식에서 유독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드레스는 바로 시스루 소재였는데요. 주윤희는 스킨톤의 시스루 드레스로 청순하면서도 매혹적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최대한 여성스럽고 좀 차분하게 입어봤어요, 오늘. 최유진 역시 브론즈 컬러의 시스루 드레스를 선택했는데요. 살결이 비치는 소재와 시원하게 드러낸 뒤태는 그녀의 관능적인 매력을 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 그냥 내추럴하게. 동의로 신인상을 수상한 박하선도 화이트 컬러의 시스루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보일 듯 말 듯 아찔한 시스루 드레스로 2010 레드카펫에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KBS 연기대상의 진행을 맡았던 이다혜는 골드빛 시스루 소재와 가슴을 강조한 과감한 패션을 선보였는데요. 위험한 노출에 도전하는 스타일수록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죠. 그런가 하면 추운 날씨에도 어깨를 한껏 드러낸 스타들의 패션도 있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의 흰색 드레스를 선택한 문근영. 하지만 양쪽 어깨를 보이며 여성미를 강조했는데요. 성균관 스캔들로 지난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박민영 역시 핑크빛 튜브탑 드레스로 사랑스러움과 섹시함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는데요. 오프숄더 디자인의 핑크색 드레스로 그녀의 귀여움에 새로운 매력까지 더했네요. 원조 글래머스타 오윤아는 어깨를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가슴까지 노출된 드레스를 선택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레드카펫에서 이제 어깨 노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초미니 드레스로 아름다운 각선미를 선보인 미녀 스타들도 많았는데요. FX의 빅토리아는 메탈릭한 미니 드레스로 건강미 넘치는 몸매를 드러냈습니다. 이쿤 씨하고 같이 오시지? 네. 왜 따로 오셨어요? 아, 저도 몰랐어요. 가인은 드레스인지 윗옷만 입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짧은 하이 실종 초미니 드레스를 선보였는데요. 초미니의 종결자로 떠오를만 하죠. 매 시상식장에서 파격적인 패션으로 주목을 받았던 최여진. 2010년에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는데요. 짧은 길이로 그녀의 긴 다리를 강조한 것은 물론 깊게 파진 가슴 라인으로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와,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재밌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꽃보다 남자에 이어 바람 불어 좋은 날까지 큰 사랑을 받았던 김소은도 화이트 미니드레스로 시원한 각선미를 드러냈는데요. 추위도 막지 못한 미녀 스타들의 노출. 하지만 그 뒤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